사냥 나갔다가 고라니와 맞짱 뜬 유격 교관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부대 유격대 파견 운전병으로 파견 나가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하. 저희 부대 유격대는 뭐랄까 마치 무인도 같은 곳이었죠. 도로와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병소가 있었고 사이클 동호회가 종종 지나다니긴 했지만 정작 자동차는 거의 다니지 않고 정면에는 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거대한 저수지와 댐이 있었고 뒤에 경사가 거의 절벽에 가까운 산이 펼쳐져 있으며 배사님수네요. 명당이네.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가 차를 끌고 30분 걸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덕분에 부대로 들어오는 길은 댐 높이만큼 엄청난 경사와 꼬불꼬불한 포장도로 하나가 전부였고 저희는 장난 삼아서 저 길에 뭔 일 나면 우리 큰일 난다 라면서 농담을 하곤 했죠. 때는 1월 제 병장 진급이 100% 확실하게 진급 누락이 확정됐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겨울은 상당히 따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뜻한 겨울과 따뜻한 남쪽 지역이라는 두 가지 버프가 어우러진 까닭에 한겨울임에도 똥조각이 녹은 설사에 가까운 진눈깨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진눈깨비 덕분에 원래 하던 작업까지 다 취소되고 제설을 안 한다는 생각에 기뻐 날뛰며 어차피 작업도 안 하는데 선임인 우리가 애들한테 모범을 보여야자 라는 희대의 개소리라며 행보관에게 보고한 뒤 부대 진입료에 마약을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사사하네? 아 근데 하긴 부대에서 슈퍼까지 30분 걸리는 그런 오진 사실 어차피 진눈깨비 오든 운전병이 제가 해야 될 일이었지만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애들을 좀 끌어들인 거였지만요. 아, 나쁜 선임이었군요.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해맑은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 제설을 안 한다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 당직사관이 알린다. 현시간부로 전병력 연병장 사열대 앞으로 집합. 현시간부로 막산의 전병력 연병장 사열대 앞으로 집합 이상. 저희는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친 경사를 자랑하는 부대 위치 덕분에 막사와 연병장 사이에 약 150개의 계단이 이루어진 경사로가 존재했고 이 때문에 아침 점호나 작업 등 대부분의 경우 연병장이 아닌 막사 로비에 집합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연병장 집합이라니요. 이건 분명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즉시 옷을 챙겨 입으면서 생활관을 향하는 저는 당직사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수야 지금 즉시 차 시동 걸고 A창구 앞에 대 A창구 연병장 바로 옆에 있는 제설 장비 및 삽 곡괭이 지게 등등 작업 도구가 쌓여있는 창고였습니다. 아니 이곳에 차를 대라니 어떤 상황인지 감도 안 잡혔죠. 창고에 차를 대고 연병장 사열대 앞으로 가는 순간 당직사관이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린 고립됐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우린 고립됐고 산속에 갇혀버렸다. 지금 내겐 제설 장비와 사코갱이뿐 남은 건 이제 작업뿐. 그 당시 모든 병사들의 표정은 이거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뭔 개소리? 라는 표정이었죠. 현시간부로 우리는 완전하게 고립되었다. 앞으로 보급은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으며 현재 우리도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다. 대충 상황이 이랬습니다. 부대로 올라오는 길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미친듯이 꼬불꼬불한 경사로였고 이 길은 당시 유격대에서 사용하던 2.5톤 상용트럭도 2단 기어를 놓고 커브에서 몇 번씩 수정해가면서 간신히 올라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경사가 좀 높았나 보네. 그런데 이 길 위에 절벽에 산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헐! 미친! 이 산사태로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고 워낙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침이 되어서야 식당 이모가 출근을 하려다가 길이 막힌 걸 보고 전화했고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로 들어오는 길의 반대 방향은 약 4km 동안 아무것도 없었고 그 이후로 당시의 주민이 단 3명이 아주 작은 마을 하나만 있을 뿐이었죠. 그림을 그리자면 이거네요. 꼬불꼬불꼬불꼬불한 길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부대가 있는 거야. 이 부대 뒤 길로 끝에가 막혀있는 몇 가구밖에 없는 이런 마을 하나 있고 길이 없는 거야. 망했네. 그곳에 사람을 본 간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죠. 즉 저 엄청난 돌덩이 2편에는 40명의 군인들과 민간인 3명이 전부인 그리고 외부로 통하는 길이 사실상 없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고립된 거야. 여기가. 저희는 이 상황을 듣고는 빡침을 넘어서 무언가를 느끼며 해탈한 듯 헤헤헤 거리면서 눈이 풀려 웃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단전에서부터 미칠듯이 끌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창고에서 곡괭이와 삽을 꺼낸 뒤 차에 탑승해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에 갔습니다. 사실 차를 탈 필요도 없었습니다. 차가 움직인 지 2분도 되지 않아 도착했거든요. 약 800m 거리였습니다. 이 정도 거리인데 왜 아무도 소리를 못 들었는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그냥 번개 소리나 댐에서 가끔 방류할 때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는 하루 종일 삽질과 곡괭이질로 하루를 보냈고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간이 천막과 보일러를 가져와 휴게실을 설치하고 식사는 제가 차로 휴게실에서 배달하면서 병사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작업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삽질만 17시간 고립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고 본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군청과 해당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길어야 2-3일이면 뚫리겠구나. 아, 마침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정말 다행이야. 저희는 그날 아침 저모도 생략한 뒤 그대로 곡괭이질을 시작했고 20대 젊은이 40명의 힘인지 생각보다 많은 양의 바위를 치워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약간의 인력 배치표를 짰으며 부대에 남아있던 병사들 중에서 저를 포함한 최고참 3명이 팀장을 맡고 세 팀이서 분대원을 나눈 뒤 3교대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방은 당직사관에 서다가 같이 고립된 선임교관과 행정병 2명이 담당하기로 했죠. 셋째 날 이런 때에는 근무 안 서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어차피 못 나가잖아. 아, 밖에서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근무 쓰는 거지? 참 제가 착각했네요. 타령 막으려고 근무 쓰는 걸로 져요. 이틀 연장으로 상황 보고를 위해 밤을 샌 행정병을 대신해서 당직부사관 근무를 선 저에게 조리병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거의 없습니다. 하긴 원래 어제가 보급을 받아오는 날이었는데 이걸 못 갔으니 쌀이 남아있을 리 없죠. 저희는 매주 본대로 가서 일주일 먹을 쌀과 김치, 부식 등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나마 냉장고에 짱 박혀있는 소세지나 냉동 삼겹살 같은 것들을 전부 탈탈 털어서 하루 식사하면 바닥나는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심각한데? 배달해서 먹으면 안 되나? 아니 돌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배달 받아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주면 되지. 무너지면 뒤져? 밥이 덜 중요한 거지 뭐 그거 무서우면. 저는 오전 당직회의에서 당직사령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했고 당직사령은 상부에 보고한 뒤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해 다음 날까지 배식이 가능하도록 제한 배식을 하라는 말이 있었죠. 그나마 물이나 잘 나오고 전기가 연결된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배식량이 줄어드니 병사들의 신경은 미친 듯이 예민해졌고 저와 행정병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대 내에 쌓여있던 모든 멀티탭과 전선을 동원하여 부대 밖에 설치된 휴게실에 TV를 설치해줬습니다. 당연히 방송이 나올 리는 없었지만 BOQ에 있던 당직사관의 노트북을 연결해서 예능이나 음악방송 등을 계속해서 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이 저물었습니다. 야, 그래도 4기 제어까지 해줬네. 병사들은 지금까지 두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유격장 정비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미 탈진 상태였으며 휴식은커녕 작업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여차하면 머지않아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본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헬기로 보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펠러 두 개 달린 그 헬기였습니다. 오, 시누크? 하늘 저편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헬기는 연병장에 착륙했고 그 안에는 쌀 포대와 부식들, 엄청난 양의 장비들과 기름 가득한 드럼통들이 들어있었죠. 야, 군대 멋있네. 보급을 받고 정량 배식으로 돌아오고 병사들의 예민함은 좀 잠잠해졌죠. 다섯째 날 두 번째 보급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전사 몇 명이 함께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헬기도 특전사 쪽에서 지원을 한 것 같더라고요. 특전사들은 나름 우리 부대 체력 최강자들만 모아놓은 유격대원들 따위는 비교도 안 될 체력과 속도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4기가 오른 우리는 더 빨리는 속도로 삽질을 시작했죠. 그리고 저녁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청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작업하고 있었지만 도로 특성상 위쪽은 소형 굴삭기밖에 올라갈 수 없어서 작업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는 말이었죠. 여섯째 날 드디어 6일간 교대도 못하고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선임교관의 멘탈이 나갔습니다. 그는 본인이 직접 삽질을 하겠다며 피곤에 쩔은 퀭한 얼굴로 두 눈에 초점이 언나간 표정으로 막 이러면서 달려나간 건가? 약 30분간 삽질을 하던 그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행정반으로 복귀했습니다. 일곱째 날 선임교관이 사냥을 갔다 오겠다며 밖에 나갔습니다. 야, 이거 리몰드 아니야? 저 양반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하며 그를 따라 나섰죠. 그는 정말로 유격장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저 또한 그를 붙잡을 힘 따위는 없었기에 그냥 따라갔죠. 당직사관은 덫을 설치해야 된다며 주섬주섬 노끈을 꺼냈고 외줄다리 코스 뒤편 철조망 부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가 복귀했습니다. 4기는 다시금 다들 바닥이 났고 작업 속도는 늦어졌죠. 여덟째 날 선임교관이 덫에 걸린 게 있냐며 확인한다면서 유격장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따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저는 곡괭이질 교대하러 내려가야 됐거든요. 그렇게 곡괭이질을 한참 하고 후임들을 이끌고 복귀한 저는 보고를 위해 행정반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선임교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서 부팀장 신상병과 함께 유격장에 올라갔습니다. 덫에는 고라니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임교관은 그 고라니와 힘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교대하고서 왔는데도 고라니랑 싸우고 있었던 거야? 멘탈 나갔네. 누가 이길지 흥미진진해하면서 저와 신상병은 이를 구경하고 있었죠. 선임교관은 고라니에게 패배했고 저는 그런 사냥꾼 아니 선임교관을 부축해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열흘째 드디어 길이 뚫렸습니다. 맞은편에 길을 뚫으며 올라 오던 구사키가 마지막 남은 장벽을 뚫고 들어왔고 모든 장병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장비를 수거한 뒤 막사로 복귀했고 길이 뚫렸다는 소식을 들은 본대에서 보내준 지원병력이 저희가 설치한 휴게실을 철거를 도와줬죠. 선임교관은 고라니와 용맹한 전투로 어깨 근육이 파열되었으며 본인은 장난삼아 덫을 설치한다고 할 건데 진짜로 고라니가 잡혀서 풀어주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전 고라니와 싸우던 선임교관의 진지한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참고로 고라니는 다음날 노끈을 끊고 도망갔습니다. 제 군생활 중 가장 어이없고 가장 평화로웠던 사건 중 하나였는데 나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사님이 급수차 끌고 타령한 썰 4시간 30분 동안 초소 근무 선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급수차를 들고 타령을 해요? 뭔 미친 부대야 이거.
다음 이야기 빨리 올려주세요. 다시 사냥 나갔다가 고라니와 맞짱 든 유격 교관설은 맛있게 만들어져 있는 핫케이크 위에 올라간 버터 같은 그 정도고, 진짜 썰은 아주 맛있게 그 시럽까지 다 뿌려져 있어 버무려져 있는 그 핫케이크인 고립된 썰이네. 제목을 잘못 지었어요. 고립돼서 고라니 사냥한 썰 좋네. 우리가 길이 뚫려 있고 나가면은 언제든지 내가 뭐 신고하고 뭐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휴가를 써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막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안도가 되는데, 여기는 밖으로 나가진 못하게 원래 분명 막혀 있고 안 되는 곳이지만 앞에 한 800m 있는데 진짜 물리적으로 아예 막혀 있으니까 더 미치는 수준이었겠지. 야 근데 10일 동안 진짜 고생이 많았다. 우리 나라 멋있다. 지원을 막 시누크루 갔다가 막 해주고 그러네. 존나 멋있네. 저런 때 막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린 위에 간부들급한테 칭찬해줘야 되겠는데, 이틀 만에 그냥 바로 시누크 써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한. 아주 재미난 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이야기, 행복했던 이야기, 미스테리, 공포, 어떤 이야기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만 알고 있기 어려운 여러분들의 경험담,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